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4시간을 앞두고 불발됐습니다. 이례적인 회동 무산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시죠.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들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호남 특보로서 8090, 80% 투표율에 90% 지지율. 하나는 그 성취하셨는데 하나는 이루지 못하셨네요. 네, 80은 이뤘고 90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쉬움이 좀 많네요. 한 자릿수의 윤석열 당선자, 예. 윤석열 후보의 한 자릿수 지지율에 못 거두겠다 했는데, 네네.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자, 호남의 지지율, 그 투표율과 지지율을 보고, 또 영남 쪽에서도 또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보고, 이것도 지역구도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 해체돼 가던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호남의 높은 투표율과 지지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그 호남인들이 정확하게 그동안 유보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유보했던 분들이 그냥 나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그 단일화가 없었다면 아마 지지율이 8090에 미치지 못했지 않았을까. 네. 투표율의 측면이나 지지율의 측면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청와대의 정무수석으로 계셨으니까 이런저런 판단이 우리 강 의원님께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걸 이례적으로 그 당선인과 대통령의 그 만남이 불발이 됐는데 이거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 아니냐 이렇게 호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례적인 회동 불발 우리 강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도 뭐 여야 영수회담이다, 5당 대표회담이다 이런 대통령 회담 실무를 책임지고 실무 협의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은 이제 협상의 실무 회동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그 하나는 점령군의 행태를 보이면 절대 회동은 잘 안 된다. 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네임덕 없는 정말 퇴임하는 날까지 일을 하고 떠날 정부다. 네.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네네. 이런 일을 하는 정부에게 점령군 형태로 신뢰를 주지 않으면 이 회동이 참 어렵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점령군의 행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점령군의 행태로 보이셨나요? 사면 같은 경우도 마치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안 내놓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네네. 또 알박기 인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은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통합적 인사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 조치를 정말 간청해야지요. 네네. 또 인사도 이제 뭐 수도폐할 인사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5월 9일까지 임기가 되는 정부에게 무슨 알박기 인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아주 잘못된 거죠. 아, 민정수석실 관련해서도 사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작정을 하면 청와대 조직이야 뭐 그때그때 뭐 만들면 되는 건데 그 폐지의 이유를 사찰 뭐 뒷조사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댔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셨던 사과해라라고 했던 그하고 맥락이 다 있는데요. 네네. 우리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친인척 비리나 공직기강에 아주 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마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어떤 사찰이나 범죄 후속으로 이용한다는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건 틀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 박근혜 대통령도 해경을 해체한다 만다 했는데 네. 결국 해경을 유지했는데 네. 지금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고 특별감찰관을 두어서 신인척 비리나 공직기강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는데 네. 저는 마치 민정수석실이 어떤 범죄의 소굴로 규정한다거나 또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에 공직기강 검증 업무를 검찰로 넘겨서 어떤 검찰공화국 냄새가 나게 만든 네. 이런 것은 매우 아마추어적이고 네. 대립적이고 대결적인 안하무인적 점령군이죠. 네. 그런 것들, 저런 하나하나의 행태가 안하무인의 점령군의 행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하나 덧붙여서 여쭤보면 공직자 검증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맡긴다. 이게 미국식이다. 미국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선자 측에서는. 그 과거에는 국정원의 안기부의 전환자료도 받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네, 그랬죠. 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이 엄격히 정말 그 공직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정원이나 이런 전환자료를 받지 않,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인사검증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네. 이 공직 인사검증 문제는 늘 그런 비선이 잘못 작동되면 사찰로 간다는 것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치 검찰이나 경찰들의 어떤 그 사찰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뭐 김은혜 대변인이 당선자 대변인이 그 우리랑 협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 했어요. 특히 그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선자의 정치 개시의 명분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냐 중간에 자진 사퇴하라는 게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촉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든 우리 검찰총장 우리 정부 검찰총장이다. 네. 임기는 어떤 형태로든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아주 단호함을 대통령께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 검찰의 중립성은 임기 보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그 임기를 중단시키는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부적절하다. 사퇴 압박으로 비춰지는 행위는 매우 잘못됐고 이거야말로 역지사지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네. 윤석열 당선자께서 네 역지사지 하시라. 자 정무수석으로 계셨으니까 혹시 그 우리 강 수석님 그 청와대 계실 때 그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같이 하셨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청와대 집무실이요? 네. 이제 초창기에 저는 없을 때 광화문 네네. 검토가 한번 있었고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세종시로의 예. 이전 또는 제2청사 청와대 네. 제2청사 이야기를 제가 검토를 직접 세종시는 직접 검토했고 네네. 광화문 시대에는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있었었는데 그러면 뭐 다 보셨을 목적? 텐데 예. 예,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이전 설 뭐 이런 거요. 예, 도대체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고 청와대 집무실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목적이 네네. 뭔가 이것이 네. 지금 불분명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국방부로 들어가면 그게 목적이 성취가 되나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의 사실상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긴다거나 네. 뭐 또 청와대의 어떤 공간을 지금 대통령님처럼 저쪽에 따로 직무실이 아니라 우리 일하는 공간 비서진들 수석들하고 일하는 공간 3층으로 옮긴다 이런 건 말이 되는데 네. 아무튼 목적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 사실 청와대 K
경호실에 계셨던 분이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뭐 전쟁 시에 벙커라든지 대통령이 안보상 벙커, 그다음에 경호상의 문제, 그다음에 외국 정상이 찾아왔을 때의 영접 등 외교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방부 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런 안보나 보안 그리고 경호, 그다음에 외교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해소될지 어쩔지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청와대가 아닌 제 광화문으로 나서겠다라고 할 때의 목적은 국민 소통 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네. 무슨 뭐 보안이 되냐 안 되냐 국방부가 되냐 안 되냐로 검토하는 것은 네. 이 도대체 왜 청와대를 안 가겠다는 건지 이것이 도대체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좀 비과학적인 비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저희 지금 방송 중에 댓글에도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민주당 쪽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 오늘 더 좋은 미래, 그586 그룹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더 좋은 미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김두관 의원도 그런 요구를 하셨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 문제가 이제 대선 이후에 논의 단계라면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의총까지 거쳐서 결정하고 지금 어떻든 청년 또 여성 지역 대력까지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오늘 광주에 비대위원들이 망월동 참배도 했단 말입니다. 네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쇄신을 다짐하고 있는 그 뒤쪽에다가 대놓고 뭐 인정을 못하겠다는 둥 뭐 서명을 받는다는 둥 그만하라는 둥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해요.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한 일을 하는 뭐 이유가 뭘지 추측하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저는 진정성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요. 네. 더 국민들의 눈높이 혁신해라. 네. 더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그것 자체의 순수성은 저는 인정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원위치 시켜라?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진도가 여기까지 나온 바에는 진도를 뺀 바에는 윤호중 비대위 중심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 이제 요런 네.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재명 전 후보 사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어제 김진애 의원한테 여쭤보니까 이재명 사랑법이라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크게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어떻게 언제 등판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제가 어제도 어디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노무현의 길이 아예 문재인의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2012년 문재인 당시의 대선 패배 이후에 네. 그때는 대선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한상진 교수가 당시에 캠프 주요 관계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굉장히 셌습니다 그때. 예. 막 죄인 취급하듯이 취조하듯이 그 면담을 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네. 그때 홍영표 당시에 뭐 캠프 관계자 등 막 거의 그냥 죄인 취급해서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네. 이제 그때 문재인 당시에 낙선한 후보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를 이재명 후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그리고 원내 입성 이 코스를 걸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꼭 그 길을 가야 될지 또는 이제 우선은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비대위원들이 광주에 왔습니다마는 네. 이재명 후보 직접 제가 통화는 안 했습니다만 측후에게 빨리 광주에 와서 네. 이 광주에 이 정말 잠 못 이루는 시민들 도민들에게 좀 포옹을 좀 해주라 위로를 좀 과거에 그 2012년이었습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을 때 표창원 의원이 와서 허그 했습니다 허그했어요 허그 예예예 예, 예. 그런 어떤 것을 좀 해서 좀 풀어달라 네
이런 얘기도 좀 전했습니다만은 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예.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공부를 좀 하겠다 이런 대략의 일정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이번 지방선거나 또는 그 이후에라도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실 계획을 뭐 좀 들은 바가 있으시거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제언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당대표도 이제 경선과 또 선거 과정에 많은 분들로부터 신세도 졌고 네네. 함께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지방선거에 나가게 되면 네. 또 도와도 줘야 되고 응원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일을 하고 저 준비도 좀 하면서 미국을 좀 떠났다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그건 정치인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뭐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방선거 등판론 이런 의견들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는 이 두 분은 뭐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일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전면에 나서는 것은 지금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곧바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시 그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패자들인데 네네. 패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로 남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 굉장히 좀 어려운 호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우선 강수석님 이번에 광주시장 재도전하십니까? 네, 저도 뭐 사실은 대선 이후에 바로 출마선 하려고 했는데 네네. 대선 패배가 이어지면서 조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에 관심이 많이 쏠릴 텐데요. 민주당의 필승 전략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번에 패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네. 정말 절실함으로 다가가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에서 던져졌던 복합 쇼핑몰과 같은 생활 이슈 네. 이런 생활 이슈를 잘 제기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라면 네. 또 하나는 172명의 이 민주당의 혁신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네. 민주당의 입법부의 다수당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건가의 네. 모습을 보여가면서 지방선거에 표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입법부의 힘과 권한을 잘 이용하고 절실함을 보여야 된다. 생활형 이슈도 잘 만들어보자라는 정도로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